이제 요한복음이 딱 절반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서론 시간을 할 때 요한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1장서부터 12장까지가 한 덩어리고 13장서부터 20장까지가 두 번째 파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1장은 하나의 에필로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트인 1장서부터 12장까지의 책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표적의 책이다. 이제서 기억이 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표적의 책이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마지막으로 쭉 표적만 다루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은 거기에 대한 결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 텐데 두 번째 파트의 책 제목은 영광의 책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걸어가시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일관성 있게 소개할 텐데 그 십자가로 가는 여정을 성경은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이렇게 두 파트로 구분되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주까지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마지막으로 표적을 쭉 살펴보았었습니다. 혹시 첫 번째 표적이 무슨 표적이었는지는 기억하시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사건으로 표적이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표적을 목도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37절을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7절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자, 오늘 내용은 그래서 이 표적을 기초로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할까 해요. 첫째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 두 번째는 42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믿는 자가 많다라고 돼 있어요. 많다. 자, 그런데 이 많다라는 말 여기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람들이죠? 경계선에 서서 명분을 놓자니 좀 그렇고 또 자기들이 평생 쌓아왔던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의 왕국,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자니 아깝고 그래서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기 식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계인들, 회색분자들, 종류의 신앙의 스타일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또 한 종류의 신앙을 만나게 될 텐데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을 그렇게 목도하고도 대적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그랬나? 자,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이제 여기서부터 선지자의 글입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것은 이사야 53장의 글인데 우리가 조금 원본을 보십시다. 원본 이사야 53장을 띄워주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방금 읽었던 인용한 본문이죠? 여기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2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끊고 좀 지나가십시다. 2절에 소개된 메시아의 그림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가? 오실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을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이미 예고했어요. 사람들은 주님이 왔지만 그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30초반이었을 텐데 네가 아직 50도 안 된 주제에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의 겉모습이 동안이었다는 얘기입니까? 나이보다 훨씬 많이 보였다는 얘기입니까? 훨씬 많이 보였다는 얘기예요. 이 동안은 성경적인 얼굴이 아니에요. 저 같은 얼굴. 이게 전혀 성경적인 얼굴이 아니에요. 뭔 소리를 하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저도. 실제 예수님의 겉모습은 굉장히 초췌하고 오죽해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네. 어느 구석 하나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귀히 여김을 받을 만한 외적인 모습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고개를 돌렸고 주목하지 않았고 배척했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은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고했어요. 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눈을 돌려서 자 40절을 볼까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던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무지입니다. 우리가 12장에 걸쳐오면서 계속해서 반복된 표현의 문장 하나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무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표면적 이유에 불과합니다. 이 무지라는 원인도 이유가 되지만 그 무지 속에 덮어진 진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의 왕국, 그들의 영광, 그들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오늘 요한은 4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에게는 결국 두 개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과 자기 왕국과 자기의 기득권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 눈이 가리워져요. 무지가 발생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는 불행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양자 사이에 걸려 있어요. 자기 왕국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이냐, 그리스도의 왕국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눈먼 자를 고쳐내고 38년 된 환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그 자기들의 왕국,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영광을 놓을 수 없기에 눈이 가리워져서
결국 메시아를 십자가로 십자가로 내모는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13장서부터 이제 그 영광의 고난을 감당하는 주님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영광의 길로 두벅두벅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실 겁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42절을 다시 꼼꼼히 보십시다. 42절을 보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관리가 누굽니까? 기득권 세력이에요. 이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유대교의 본산지에서 그 관리의 직책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고 노력을 했을까요? 또 율법에 매달렸을까요? 그래서 이제 관리가 되어 거기서 생성되는 기득권, 영광은 매우 세상을 살아가기에 편리한 것이고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글에 있으니까 그거 하나 못 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떤 생리인가 하면 조그만 완장 하나만 채워줘도 그것 가지고 대단한 권세를 부리는 세상이에요. 그게 어쩌면 이 세상의 생리고 속성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관리 정도 되려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올라가기는 자연스럽게 올라가지만 자기의 위치에서 내려가는 것은 죽은 만큼이나 힘든 일이에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믿었어요. 믿었는데 성경 기자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출교가 뭐예요? 이건 공동체에서 아웃되고 배제되는 거예요. 이건 물리적인 죽음만큼이나 힘겨운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96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중국의 어느 선교사님을 좀 중요한 일로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일정을 막 소화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주저주저하더니 목사님, 일정이 바쁘시지만 꼭 좀 만나주시고 가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군데요? 그 자리에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묵묵히 그냥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저녁 시간이었는데 컴컴한 골목으로 한참 가더니 허름한 아파트를,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파트인데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탁 들어서니까 배짝 마른 젊은 두 부부가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명문대학의 법학을 가르치던 교수님들이었는데 이 부부가 다 교수였어요. 어느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어느 날 번개가 치듯 찾아온 그 예수님의 사랑, 복음의 뜨거움 앞에 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에 찾아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붙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때만 해도 중국이 지금처럼 또 잘 살던 때도 아니고 자유로울 때도 아닙니다. 은밀하게 사랑하는 제자 며칠 모아가지고 자기가 만난 예수를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자 중 하나가 이 낌새를 알아채고 밀고를 해버린 거예요. 공안당국에 급습을 받고 두 부부는 당연히 체포가 됐죠. 3개월 동안 두 가지 제안을 놓고 무시무시한 고초를 겪게 됩니다. 첫째, 지금부터라도 공안당국의 질서를 따르겠느냐.
두 번째는 네가 만난 그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고백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면 너를 풀어줄 용의가 있다. 이 교수들을 만나보니까 그렇게 뭐 드센 인상도 아니고 그저 초라한 정말 힘없는 선비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3개월 동안 무시무시한 고초를 겪어내면서도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 고초를 겪은 끝에 결국 교수직을 박탈을 당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만났을 즈음이 집안의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출입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집을 들락달락 할 수 있어도 출입은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세월이 꽤 지났는데도 그 매우 단호한 그 가녀린 듯 보이는 이 젊은 두 교수 부부의 그 사건이 계속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물리적인 박해는 당장 내 앞에 없을지라도 세상의 신리와 명예와 이익을 손에 붙들고 내가 조금만 눈 감고 조금만 비겁하면 이게 내 몫이 될 텐데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각오하면 이걸 놔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 관리들은 기득권층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표적과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관리들이 많아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해서 자기의 고백을 드러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성경 기자인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평가했나? 4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늘 우리는 이 두 개의 영광 사이에 끼어 있어요. 어느 쪽의 영광을 붙들 것인가? 여러분, 세 번째 경우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44절에서 소개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앞을 잠깐 보십시다. 여기 외쳐 이르시되라는 이 동사는 예수님에게 관련돼서 정확히 요한복음에 네 번 등장을 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네 번 등장된 외쳐 이르시되라는 말 전부 신적인 기초와 근거와 기원을 말할 때 이 표현이 등장을 해요. 외쳐 이르시되. 그럼 지금부터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출처와 기원이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내용이 담아져 있는가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앞을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첫 번째 어떻게 설정하셨는가 하면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어떤 자로 시작을 해요? 보냄을 받는 자.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질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냐라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나와야 될까요? 나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을 누가 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어떻게 하노라? 보내노라.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일상 속에서 내가 보냄을 받은 자구나.
이 감각을 갖고 사나요? 요셉이 하나님의 전체 섭리 그림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팔자가 기구해서 운명이 기구해서 끌려오고 팔려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체 그림에 눈이 떠지자 그가 첫 번째 뱉었던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내가 이곳에 끌려오고 팔려온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였구나. 이걸 누구한테 처음에 얘기합니까? 형들 앞에. 당신들보다 앞서 보냄을 받았나이다. 당신들보다 앞서 보냄을 받았나이다. 우린 누구로 살아야 돼요? 보냄 받은 자로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내가 그 일터에,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보냄을 받은 자로 자리매김되어질 때 그곳에서 내 삶의 의미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그냥 스펙이 짧아서 이런 회사 들어왔구나.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더 할 걸. 뭐 그 정도 후회를 하는 건 좋은데 그게 근본적인 의미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그곳에 뭐 한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럼 보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49절을 보세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내가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앞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첫째,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의 발자국을 쫓아가 보면 어느 곳 어느 경우에도 자의적인 감정이나 자의로 걸어간 행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찬송의 후렴처럼 그의 인생의 후렴구에는 무슨 수식어가 쫓아다닙니까?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대로 살아나사.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 어느 한 발자국도 흐트러짐 없이 그는 첫째, 보냄받은 자로서, 두 번째, 그분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걸어갔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냄받은 자로 살게 한 연결고리, 유일한 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5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0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말하고 삶을 살아낼 뿐이다. 믿습니까? 이것이 세 번째 신앙의 종류예요. 첫째는 배척하는 자가 있었어요. 이 배척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제 13장서부터 십자가를 향하여 얼마 남지 않은 죽음의 길을 스스로 뚜벅뚜벅 걸어가실 겁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이 있는데 이 믿는 자들은 회색지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경계인들. 왜? 출교를 당할까 봐.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어떻게 백성들로 하여 인사를 가르쳤죠? 인사 속에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목숨 걸고 이 인사를 거절했던 부류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죽음을 당했습니까? 원형 경기장에 들여보내서 며칠씩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 찢어 죽이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로마의 귀족들, 정치인들은 술잔을 기울이면서 낄낄거리던 그 코바디스의 장면들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건 가상 스토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실제 짐승의 탈을 씌우고 톱으로 켬을 당하며 옥중에서, 이것은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던 사람들의 실제의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그 영상을 여러분들과 이 시간 같이 공유하면서 자연스러운 결론을 도출할까 합니다. 영상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There's a true story of a small village in India. And in this village, there was this family that came to a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as Savior and Lord. This agitated the village so much, and everybody became so upset that an angry mob gathered and shoved them into the public square. The village chief confronted them, and he said to the man, "If you and your family will not recant your faith, you all will surely die." The man didn't know what to say or what to do. And so the only thing that came to mind for him were the words of a song that he himself had composed when he had first surrendered his life to God. And so he began to sing,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nd with that, horrifically, his children were kill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He was given another chance, this time with his wife's life on the line.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fter her tragic death, he was given one final opportunity, this time to save himself.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Even though that man and his family died on that day, something remarkable happened. A seed was planted in the heart of that village chief, a seed that began to grow over time, and eventually he called the community together in that very same neighborhood, in that very same square, and he renounced his former faith and declared his allegiance to Jesus Christ. And a celebration broke out in that moment, and the gospel began to flourish and to grow in that community, not just in that village, but across the whole region, because they had seen real faith, and they knew the true character of God because of a family that believed and sacrificed even under the penalty of death. No turning back. Turning back. 지난번 중동 어느 나라에서
중동 두 소녀에게 세례를 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오기 전 3개월 전서부터 그 세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막상 물통을 준비해 놓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그 두 소녀의 몸이 너무너무 얼어붙는 거예요. 그들의 나라에서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평생 죽음 같은 고초를 각오해야 되는 결단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정 두려우면 다음에 해도 좋다. 그랬더니 그들의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너무 무섭지만, 너무 두렵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흔적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왜 두렵지 않겠어요? 왜 무섭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주님께 붙들린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는 그저 오래된 CCM, 고전 복음송으로만 알고 있던 이 오래된 찬양 속에 한 가정의 처절한 죽음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사실 앞에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이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첫째는 지구촌에 생사의 기로 앞에 박해를 받는, 그저 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생사의 기로 앞에 내몰려져서 벼랑 끝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17만 명의 박해받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명분도 놓고 싶지 않고 이 땅의 영광도 포기할 수 없는 경계선에 서서 머뭇거리는 자는 아닌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지 못한 채 늘 경계선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놓고 기도하십시다.